감독으로서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준비를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경기 때는 제가 좀더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플레이오프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경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오늘 대회는 좀 빼앗은 것 같고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가장 큰 패배 요인은 내적으로나 좀 외적으로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 두 세트 다좀 준비했던 대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아서 좀 무력하게 패배했던 것 같습니다. 남은 경기 기간 동안 일단은 좀 반복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해야 될것 같고 또 이제 메타에 맞게 또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저희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전이 그래도 이제 나중에 교전을 좀 보고 준비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잘안 나와서 네, 좀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그냥 똑같이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나 물론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때도 있고 좋게 나올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아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코로나 관리 이제 뭐 전지전 때부터 이제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금방 회복된 것 같고 뭐 아직 좀 여러 증상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뭐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연습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. 둘다 야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